지금까지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을 보면 100대 0이 확실할 것 같은데요. 같은 보험사래요.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라는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8대 2래요. 상대 측에게. 상대는 8대 2도 인정 못 하겠대요. 소송 가야 되나요? 차고치는 100만 원 정도고요. 렌트 2일 정도 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고 보험사도 어이가 없네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소리가 없나? 1차로 가고 있고요. 녹색 신호인데? 아이쿠. 네. 짜서 또 50이랍니다. 이럴 때요. 이런 게확 지나가면 실제보다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런 게 칙칙칙 지나가면요. 네,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언제 보일까요? 저 차가. 처음에는 안 보이죠. 버스 때문에. 여기는 이게 보이지만 운전자들은 안 보입니다. 그러다 쭉 가다가 이때쯤 보이겠죠? 이때.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칸, 두 칸. 한 칸이 8m니까요. 한 20여 미터 될까요? 네. 그런데 피하다가 저 차가 2차로에서 1차로 들어오는 거 이때 피하다가. 근데 이거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데자뷰 생각 안 나셨어요? 어디서 본 듯한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데 나 이거서 봤는데. 그걸 데자뷰라고 그러죠. 데자뷰. 기쁜 소식님, 어제 상대 영상 같아요. 김영택님, 네, 어제 사고 상대차 영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방송한 거예요. 어제 오후에. 제가 그랬죠. 여기는 육교도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네요. 여기에 육교가 있는데 또 여기 횡단보도가 있네요. 좀 특이하네요. 그랬던 겁니다. 어제 했던 그 상대방 측에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보시죠. 어제 했던 거. 이겁니다. 전후방 영상 보시면 돼요. 동생 내려주고요. 동생분 내려주고, 네. 여기서, 그래, 가. 근데 앞에 노인분이 계세요. 네, 지팡이 짚고. 그래서 피해 가려고 1차로 쪽으로 트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네. 이때, 기억나시죠? 뒤에 차가 빨라 보이네요. 제가 어제 100대 0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상대차 속도가 빨랐다면 80대 20도 될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뒤에 차가 중앙분한테 들이받고 한참 가서 인도턱 있는데 멈춘 거예요. 어제 본그 사건입니다. 어제 뒤에 버스가 있었고 사이드미러를 확실히 봤을 때 차량이 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분이 쓰신 글이에요. 사고는 혼자 나는 게 아니라고 배우고 생각하기에 저희 잘못 잘 알고 있습니다. CCB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지식이 얕아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과실 비율 80대 20이 합당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분은 제가 80대 20 맞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상대 쪽에서는 상대 쪽에서 질문 저한테 질문하실 때는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대요. 돈을 떠나서. 보험사도 어이가 없고요. 근데 어제 질문 올라왔을 때는 차분하세요. 예, 저도 저희 잘못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지식이 얕아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8대2가 합당한지 질문드립니다. 진짜 몰라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대 쪽에서는 괘씸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방금 연락받은 80대 2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사고 났으면 100대 0인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사고 났다는 것은 부딪힌 거 말고요. 저는 처음에 그 차가 중앙분한테 부딪히지 않고 그냥 가다 쓴 걸로. 근데 만약에 인도턱에 부딪혔다든가 뭐 어떻게 됐으면 다치진 않으셨대요. 그냥 놀란 마음이 물렁물렁한대요. 부딪힌 게 아니라 차대 차가 부딪힌 게 아니라 피하다가 어딘가에 부딪혔으면. 근데 중앙분에도 부딪혔대요. 그럼 100대 0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이분한테 설명드렸죠. 100대 0은 무지 높아 보여. 다만 상대 차의 속도가 빨라 보이는데 과속했다면 20% 될 수도 있겠네요. 과속했다면. 어제 제가 한 20여 미터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하루 지나면 저도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 노인 앞에다 차를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항상 차를 세울 때는 출발할 때도 출발이 편한 데 차를 세워야죠. 이렇게 설명드린 게 기억나는데요. 그렇다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이는데
후방 영상 보면 빨라 보여요. 이거요. 자, 그래, 가. 가. 지금. 빨라 보이죠? 이게 왜 빨라 보일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요. 신호등 골목길이요. 또는 뭐 왕복 2차로 도로. 내가 들어가고 여기서 차 올 때. 내가 들어갈 때 옆에서 오는 차는 무진장 빠르게 느껴집니다. 실제보다. 확 빨려드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사고도 내가 이쪽으로 싹 꺾는 거죠? 꺾으면서 오는 차는 더 빠르게 느껴져요. 실제보다. 그리고 내가 들어와서 멈춘, 옆으로 들어와서 멈출 때 오면은 실제보다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럼 상대차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한속도 50도로인데 옆에 뭔가 있으면 빠르게 느껴진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때 이보다 조금 더 전 이때 5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제한속도 50을 지켰으면. 어제 제가 밤에 답변했으니까 오후에 방송한 건데요? 앞차 운전자 진단했을 때 뒤차 과속이면 80대1씩 가능하고 과속 아니면 100대1 가능성이 높다고 방송했습니다. 앞차가 움직일 때 뒤차의 거리 20여 미터 정도 봤는데 비슷하네요. 이 영상 보니까 100대1 쪽일 듯해요. 예, 왜냐하면 50일 때 정지거리가 24m 정도예요. 근데 멈출 수 없어요. 정지거리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부딪혔으면 100대 0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급히, 눈앞에서 그거 피해야죠. 그냥 핸드폰 똑바로 잡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말 못해요.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 피한 것도 100대 0이에요. 그래서 시속 50이었으면은, 그리고 앞차가 쭉 빠져주지 않았잖아요. 멈추잖아요. 순간적으로 멈추잖아요. 여기서요. 순간적으로. 예. 풀박스 입장 순간적으로 멈추는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나와서 이렇게 꺾어 나가려고 할 때. 그래서 100대 0 쪽일 것 같아요. 50을 지켰어도 못 피할 사고예요. 그런데, 그래서 시속 50일 때 정지거리 약 24m이기 때문에 부딪힐 것 같아서 피한 걸 잘못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속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시속 50이었으면은 정지거리 마지막에 끼익 하면서 멈추면서 마지막에 핸들 틀었으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피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속 50 근처였으면은 100대 0 쪽이고요. 만일 과속이었으면은 10 내지 20%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양쪽 운전자들 다 보셨죠? 속도. 블박스 속도 확인하세요. 블박스 속도 확인하는 거 제일 정확한 거 한번 EDR 해보세요. EDR. 부딪히는 순간에 EDR이 나와요. 거기 속도 보시고요. 50에서 조금 위. 그 정도면 100대 0으로 마무리 하시고요. 50보다 많이 위. 뭐 한 60 뭐 이렇게 그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한 10 내지 20으로 보시고요. 이거 갖고 다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앞에 운전자분이 괘씸하게 질문하지 않으시고요. 진짜 잘 몰라서 그래서 8대 20이 80대 20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서로 두 분끼리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보험사 직원이 은근히 이간질 시킬 수도 있어요. 하루 상관으로 한문철TV 양쪽에서 같이 질문하셨으니까 좋게 서로 원만히 자, 50 근처면은 100대 0. 빨랐으면은 10 내지 20.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